안녕하세요. 웃골농원의 웃골직입니다. 20년 동안 유기농 사시면서 밤 저장 방법의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. 가을에 이제 밤을 이렇게 주워 오시면요, 일단 물에다가 넣으셔야 돼요. 자, 소독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이 정말 좋습니다. 일단 먼저 밤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요. 일단은 저장하려면 뜬 밤을 일단 건져줘야 돼요. 네, 뜬 밤을 건져주시고요. 자, 이렇게 가라앉은 만 바구니. 자, 일단 가라앉은 만 이렇게. 응? 자, 이렇게 다 건졌습니다. 이게 근데 저장할 때요, 일단은 지퍼백에다가 구멍을, 이거 구멍 보이시죠? 네, 구멍이 네 군데 뚫었습니다. 네 군데. 하나 옆에 네 군데. 네 군데 뚫었고요. 이것은 이제 지퍼백에다 넣어줘야 돼요. 물기는 저장할 때는 이게 물기가 좀 어느 정도 있어도 좋습니다. 자, 여기다 한번 이제 또 넣어볼게요. 자, 이렇게 지퍼백에다 넣습니다. 이거 넣는물이요. 이제 이렇게 넣는물 김치 냉장고. 온도는 마이너스 1.5도에 넣으시면 1년 동안 정말 좋은 밤을 먹을 수 있어요. 이거 저희가 웃골농원은 이거 배송은 그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 넣고 온도 관리하게 되면 벌레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유기농 밤은 절대 그 약을 쓰지 않고 화학비를 쓰지 않고 주워서도 소독을 하지 않고 우리 몸에 좋게 해서 건강하게 먹는 겁니다. 자, 밤 저장 끝났습니다. 김치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.